약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은 미얀마의 폭력 사태를 피해 방글라데시의 콕스 바자르에 피신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이 캠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정착촌입니다. 제 이름은 하미다 아베이컴이에요. 저는 25살이고 발로칼리 캠프 9번 C2 구역에 살아요. 군대가 제 마을을 공격했을 때 이곳으로 왔어요. 집들이 다 불태워졌고 삼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저는 빈손으로 세 아이만 데리고 탈출했어요. 캠프 이웃들은 미얀마의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미얀마에서는 큰 집에서 살아서 공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항상 두려웠죠. 적어도 여기에서는 마음이 평화로워요. 저는 지역사회위원회 자원봉사자로서 요리 행사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요. 이 요리 행사에는 10가족 이상이 참여해요. 각자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을 가져와요. 힘들 때 음식을 나눠 먹으면 기분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미얀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끼리였지 이웃들과는 아니었어요. IOM의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 지원 세션에 참여했을 때 제가 속한 지역사회에 이웃을 돕는 방법을 배웠어요. 가끔씩 다툼도 일어나지만 중재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사이좋게 누가 요리하고 누가 도울지를 정해서 모두가 역할을 나눠요. 그런 다음 모두 함께 식사를 하지요. 음식도 충분하지 않고 돈도 없지만 각자 한 가지의 재료만 가져와도 함께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함께하면 더 나아집니다. 방글라데시 IOM은 하미다와 같은 4만 명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심리사회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2019년 목표로 합니다.